역시 이건 수수께끼야. 하지만 내 생각이 맞다면. 오로라 의사. 기태지로 향하는 도로는 길고 험했다. 병, 질환, 부상이 많이 발생했다. 오로라는 히포크라테스와 위대한 로마 치유제의 뒤를 이어 수련한 신도였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키테즈까지 살아서 도착할 수 있었던 건 그녀 덕분이었다. 또한 신도들 사이에서 의료 지식이 전해 내려온 것 역시 그녀의 유산이었다.
선사시대의 곰 조각상이야. 이 협곡에 있는 돌로 만들어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알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딸이다. 머릿속에선 폭풍이 마구 몰아치고 있다.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 사람들은 반가운 시선을 보내지만 다들 마음속으로는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하겠지. 알리아와 함께한 행복했던 한 해를 실수라고 부르는 건 정말 잔인하지만 우리가 보낸 즐거운 시간이 비극의 씨앗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친다. 남편과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면서 지도자로서의 의무까지 다할 수는 없다. 언젠가는 내 의무와 가족에 대한 사랑 중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신이시여, 이 어리석은 자를 굽어살피소서.
리브카가 선지자에게 합류한 것은 러시아 귀족이었던 남편이 선지자를 믿었기 때문이었다. 북쪽으로의 여정에서 남편이 숨을 거둔 뒤에도 그녀는 선지자와 함께했으며 자신의 역할을 곰곰이 생각했다. 협곡을 발견한 순간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상적인 키테즈를 상상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그 상상을 펼쳐보였다. 리브카 덕분에 키테즈는 단지 아름답기만 한 곳이 아니라 살기 편한 곳이 될 수 있었다. 리브카 건축가.
선지자의 추종자들은 동쪽으로 도망쳤지. 여정은 힘겨웠어.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 꼬맹이들아. 이 협곡에서는 균형이 아주 중요해. 한쪽이 기우뚱하면 다른 모든 게 영향을 받지. 작년에 불이 난 곳에선 산딸기가 이상하게 많이 났는데 산딸기가 많아지니 사슴이 많아졌고 이젠 늑대가 많아졌지. 늑대고긴 맛이 없지만 협곡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 오늘 밤은 늑대를 사냥할 거야. 놈들은 어두워진 후에 나타나서 협곡 전체를 돌아다니지만 우린 놈들이 사는 동굴과 지하의 다른 소굴을 따라 추적할 거야. 늑대를 사냥할 때는 늑대들도 너희를 사냥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도록 해. 수상한 여자가 나타났다. 분명 외지인인데 놈들과 같은 편은 아닌 것 같다. 그 여자를 처음 본 건 일라이어스가 죽던 날 밤이었고 우리를 쫓던 놈들과 싸우고 있었다. 멀리 나가 있던 정찰병이 조용히 전해준 얘기에 따르면 아빠가 그 여자와 함께 행동하는 걸 봤다고 한다.
이 여자의 목적이 무엇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녀가 아버지를 무사히 데려와만 준다면 그건 신의 은총이리라. 소피아가 왜 그렇게 소리를 친 거야? 연장 몇 개를 잃어버렸거든. 정말 안녕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엄하게 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 소피아 덕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녀석이 나타나서 머리에 총을 겨눴다고? 순식간에 나왔다니까. 갑자기 폭탄을 터뜨려서 다 박살냈어. 어떻게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지? 다들 겁에 질렸더라. 괴로가 차단돼서 그런 건가? 걔들이 신병인 줄 알아? 밥 먹듯이 사람 죽이던... 키테즈 중심부가 눈사태에 묻힌 지 몇 달이 지났다. 생존자나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사람을 보내왔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빙하 아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사람이 그 안에 갇혀 아직 살아있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게 사람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선지자의 전사들이 아직도 얼어붙은 거리를 순찰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더는 안쪽으로 사람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선지자와 도시를 잃었고 이제 우리끼리 살아남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당황스럽구나. 이제 너희는 모두 사냥꾼이야. 오늘 마지막 수업에서는 사냥꾼이라면 누구나 통과해야 하는 시험을 치를 거야. 이 협곡에서 나보다 크고 사나운 동물을 잡는 거지. 그래, 바로 곰이란다. 단, 늙고 난폭해져서 마을에 들어오기 시작한 곰만 사냥해야 해. 그런데 마침 그런 곰이 하나 있지. 녀석이 다른 동물을 쫓아 협곡을 돌아다니다가 자기 굴로 돌아가는 걸 보고 잘 추적해놨어. 모두 함께 창을 던져야 잡을 수 있어. 놈이 두 발로 서면 심장을 똑바로 겨냥해. 창이 운 좋게 갈비뼈 사이에 꽂히면 아무리 큰 짐승이라도 단번에 쓰러지지. 너희도 그럴 수 있길 빌어라. 두 번째 기회는 없을 테니까. 선지자의 연설을 들으러 광장에 다닌 지 한 달이 되었다. 귀족의 자식이 여기 나오는 게 알려지면 좋을 게 없으니 평민의 로브를 입었다. 귀족들과 서쪽 교회 사람들이 선지자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소문이 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현자의 말을 귀담아 듣고 기록하는 것뿐이다. 현자가 말했듯이 신의 진정한 뜻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신의 진정한 뜻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신성한 믿음은 군주와 황제보다는 농부와 병사의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창조주를 대신해 말한다는 사람들에게 속아왔다. 그분의 말을 대신할 사람은 없다. 그분의 목소리는 하늘과 물, 세상 만물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가 부활한 신의 아들이라고도 하지만 그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기적을 일으켰다고 칭송하지만 그는 그런 적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 선지자의 추종자들은 그런 겸손함에서 그의 말이 진실됨을 느낀다. 우리는 변화가 닥쳐올 것을 안다. 이제 나는 지위에 얽매인 족쇄를 벗고 선지자에게 헌신하기로 했다. 나는 그의 말을 전하며 주변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귀족들이 분노했고 서쪽의 교회가 신경을 곤두세웠다.